국제정세가 또 한 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 상원의원까지 나서서 북한군의 러시아 참전을 규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격화되면서 미국 내 정치 환경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미국 정부만 북한 참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미 대선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북한 이슈 자체가 해리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혼란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실시한 경합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의 지지율이 급상승, 해리스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한 참전이 가져온 나비 효과와 대만의 멸망이 눈앞으로 다가온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 또한 북한의 참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과 바이든 정부가 불리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란의 갈등은 중동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미국 외교 정책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미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미국 국민의 불만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트럼프는 대만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이는 그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경제적 이익을 중시한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는 과거에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트럼프가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방침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은 대만 독립과 친미 성향을 대놓고 드러낸 라이칭더 총통이 집권하고 있는데요. 중화민국 대만의 미래는 대만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신을 지킬 힘도 갖추지 않은 가운데 내뱉는 발언들은 공연불처럼 들릴 뿐입니다. 라이 총통은 본인의 총통 임기 동안 대만의 자유 민주헌정체제를 굳건히 하고 대만에 침투한 중국 세력 척결을 다짐하고 있지만 현재 대만이 가진 유일한 카드는 TSMC뿐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대만의 주미대사격인 위다레이 주미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 대표는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와 최근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대만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스스로 자신을 먼저 도와야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최근 대만 정부의 행보를 보면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은 대만의 2025년 예산이 발표되는 날이었는데요. 대만 예산회계통계국이 밝힌 대만의 2025년 국방예산은 2천억 달러, 한화 약 26조 원 규모였습니다. 물론 작년보다 8% 증가한 수치지만 대만이 강조했던 스스로 돕는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작태였습니다. 대만의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 역시 중국의 도발을 막기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대만이 중국의 침략 야욕을 떨쳐내기 위해선 최소 한국 수준의 국방력과 방위 인프라가 필요한데 단기적으로 이 정도의 투자로는 실제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만은 여전히 자신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유럽의 폴란드는 말할 것도 없고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도 자국의 경제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을 국방 분야에 투자한 데 반해 올해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를 낸 알부자 대만의 씀씀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비교적 전쟁의 위험에서 멀리 떨어진 네덜란드나 카타르조차도 대만보다 많은 예산을 방위비에 쓰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서방이 대만에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양안전쟁 발발 시 한국과 미국에서 출발한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만 버텨달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대만은 자신들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군사적 대비책조차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 압도적 해군 전력을 동원한 중국의 해상봉쇄가 기정사실로 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대만이 내놓은
대비책이란 것이 미국과의 협동작전만을 강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국의 안보를 미국 손만 빌려 해결하려는 것인데요. 중국의 의혹을 꺾어놓기 위해서는 IT 산업에 들어가는 예산 절반만이라도 방위산업에 써야 했고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한국 수준의 국방력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췄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만의 대응이 너무 아니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인데요. 오히려 대만을 중국에 바치려는 매국적인 행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중파이자 대만의 총통까지 지낸 마잉주는 중국을 국빈 방문한 데 이어 대만의 국호 변경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쟁이 발발하면 바로 항복 선언을 하겠다는 군모임이 대만 내 존재할 정도인데요. 이래선 세계 2위의 해군력을 보유한 중국의 반나절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중국은 세계 최대라 할 수 있는 425개의 현역 해군부대 외에 잠수함 72척, 항공모함 3척, 구축함 48척, 콜베트함 71척, 포위함 44척, 기뢰함 49척, 연안경비함 127척, 강습상륙함 11척을 운용 중입니다. 이것도 외부에 드러난 정보일 뿐 그들이 감춘 공격력은 감히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미국이 작정하고 참전해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데 당사자인 대만이 먼산 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면 전장의 승패는 이미 결정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때문에 트럼프의 주장이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장사꾼이자 지독한 현실주의자인 트럼프는 오히려 대만과의 의리나 지정학적 가치보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 특히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 정부도 어느 정도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TSMC가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한 가운데 TSMC는 미국의 주도 아래 해외 공장 이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이 되면 TSMC의 주요 생산 공장 이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따라서 이 시점에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한다면 미국의 개입 가능성은 점점 더 작아질 텐데요. 트럼프의 당선은 대만의 국가 소멸이라는 파국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엄청난 충격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또한 대만이 중국과의 갈등에서 위험에 처하더라도 트럼프가 대만 방어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만은 망해도 좋으니 TSMC만 지키자는 것인데요. 이는 당연히 대만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대만 문제에 소극적인 반면 한국과 일본의 지역 방위 능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직접 군사 개입하는 대신 한국과 일본이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며 미국이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하는 대신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해당 지역의 강국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것인데요. 즉,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이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군사적 지원 없이도 독자적인 방어를 추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국은 이미 KF-21 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 등 첨단 군사 장비를 자체 개발하고 있어 방위 산업 측면에서 한층 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의 직접적 군사 개입이 줄어들 경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이 스스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하는 책임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더구나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밀고 있는 분담금 재협상 문제는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의 역할은 지역 안보 및 국제정치의 변동성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일본, 대만 사이에 위치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은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참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국 외교의 핵심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이므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미국은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주한미군이 직간접적으로 대만에 급파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의 군사작전 준비 태세도 높아질 것입니다. 한국군이 직접적으로
대만 해협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미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체 방위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중국의 군사적 공격이 한국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작지만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협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등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다만 미국이 요구하는 군수 지원, 정보 제공, 후방 지원 등의 역할만으로도 중국은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간주할 것이 분명하며 되돌릴 수 없는 긴장 상태가 지속될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한국의 해군과 공군 역시 대만 해협에서의 갈등에서도 서해와 남해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잠재적인 해양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19일 중국 포위훈련 영상입니다. 지난 14일 중국군은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이 참여한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정구 리시 대변인이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군은 대만 해협을 포함하는 대만 섬 전역을 압박하는 포위훈련을 시행했다고 하는데요. 훈련의 규모와 동원된 무기의 수량도 놀랍지만 대만인들을 경악케 하는 것은 중국군들이 육안으로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해 대만 섬을 완전히 포위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대상으로 벌인 포위훈련은 중국 정부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훈련은 대만 독립 움직임을 저지하고 대만과 국제사회에 중국의 강력한 군사적 의지를 과시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며 대만의 독립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습니다.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등장한 시진핑은 연설 내용 중 대만과 미국을 향해 싸울 용기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해왔으며 대만과의 전쟁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류야저우 중국인민해방군 장군을 처형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침략전쟁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 내부와 외부의 사정 때문입니다. 중국은 사상 최악의 경기 불황으로 부동산과 내수경제 모두 망조가 든 상황인데요. 중국 내부의 불만을 대만이라는 존재로 돌려야 시진핑의 장기 독재가 가능해질 만큼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대만의 내부 사정도 시진핑을 더욱 다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의 정치 구도와 사회 분위기를 보면 시간을 끌수록 중국의 무력 통일 기회는 점점 더 희박해질 가능성이 큰데요. 과거 대만은 친중 노선의 국민당이 일당 지배 체제를 유지했지만 중국의 홍콩 탄압을 목격한 대만인들이 민진당의 표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대만인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에 불과한 반면 대만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0%를 넘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 중국으로선 대만 침공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위훈련은 이러한 입장을 군사적으로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행동이며 대만 주변에 군용기와 함정을 수시로 보내 대만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만 해협 주변에서 벌어지는 강도 높은 군사훈련과 도발은 대만 독립 세력과 그를 지원하는 미국 및 서방 국가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포위훈련은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 확대함에 따라 중국은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대만을 둘러싼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훈련을 넘어 대만과 미국의 동맹에 대한 압박과 도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포위훈련은 중국군이 대만을 해상 및 공중에서 봉쇄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중국 해군과 공군이 대만 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동시에 작전을 펼치면서 봉쇄훈련을 실시한 것은 향후 대만과의 전면적인 군사충돌 시 필요한 작전 능력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전적 훈련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두고 중국이 전면전을 준비한다기보다는 대만과 미국을 향한 심리적 압박과 전략적 무력 시위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중국은 당장 대만과의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훈련을 통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고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대만 내부의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대만 해협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과의 충돌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비대칭 전력을 이번에도 과시했는데요. 여기에 사이버 공격, 정보전, 미사일 타격 능력 등을 포함한 비대칭 전술은 대만과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 없이도 대만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훈련에서도 미사일 발사와 공중 전력의 배치는 이러한 비대칭 전력 사용의 연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훈련은 앞으로도 대만과의 긴장을 계속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만의 차이잉원 정부가 독립 성향을 유지하고 미국의 대만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수록 중국의 군사적 압박은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대만 해협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대만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에 대해 미국이 군사적 및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대만 해협에 군함을 추가 파견하거나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경우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 형국이 된 대만은 서방의 지원에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을 맞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대만은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고 막대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태평양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면 미국은 이 지역의 패권적 지위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당연히 양안 전쟁에 참전할 텐데요. 그러나 문제는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은 속전속결을 노릴 것이고 대만은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이 대만 해협에 도착할 때까지 중국의 상륙을 저지해야 합니다. 때문에 상당 기간 시가전을 중심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대만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항했듯이 대중국 방어 전략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가 관건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가상의 양안 전쟁을 두고 워게임이 무수히 펼쳐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기는 결과도 있고 중국이 이기는 결과도 있지만 변수 또한 매우 다양해 정확한 답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변수 중 하나가 과연 중국이 개전 초기에 한국과 일본의 주요 군사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인데요. 미국 기지를 공격받은 미국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본토를 공격한다면 이는 국지전쟁이 아니라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과연 대한민국이 양안전쟁 속에서 얻는 이득과 피해 규모가 될 텐데요. 전술의 뜻 한반도는 베이징을 포함 중국의 주요 산업 거점인 연안도시와 가장 가까워 중국을 감시하거나 유사시 타격도 가능한 전초기지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가장 껄끄러운 존재일 텐데요.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주적을 항시 옆에 두고 있어 언제나 전쟁을 대비해 왔습니다. 포탄 등 한국 내 비축 물량만으로 상당 기간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뿐더러 각종 산업의 생산 체계가 전쟁에 완비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공장에서 군수물자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연합군에게 대한민국은 가장 핵심적인 병참기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자체 군사력 또한 만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포병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지상군은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강되고 있는 공군과 해군 전력도 중국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은 한국을 자극해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보단 우리가 중립을 유지해주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일 텐데요. 아직 우리나라 정부는 양안전쟁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취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일본은 미국의 편에 서서 참전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며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유럽과 서방국가연합의 주요 일원인 호주, 북중미 대륙에서도 대외적으로나마 미국 편을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적 시위를 벌일지언정 당장 전면적인 군사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양측 모두 경제적, 외교적 부담이 큰 전면전은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 있으며 우발적 충돌이나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대만은 대만 나름대로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에 맞서 방어력을 강화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텐데요. 특히 한국을 본받아 중국과의 군사적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역시 대만의 자국의 무기와 장비 판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군사 교류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과 가까운 한국에 군사와 방산 분야 참여를 지속해서 타진하는 등 중국의 침략 야욕에 대한 파회법으로 한국을 이용하고자 무언의 압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참여와 참전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고 한국과의 존망을 걸고 우리의 손익을 따지는 것조차 미안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국의 운명을 외세의 손에 맡긴 데만을 보면서 자국의 안보를 다른 나라에 맡기거나 강대국의 군사력을 믿고 그 우산 밑으로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는 요즘 다시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얕보거나 한국산 무기를 우습게 보는 일이 없도록 더욱 분발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15일 태국에 나타난 중전자전기 영상입니다. 팔콘 스트라이크 훈련은 2015년 첫 번째 훈련 이후 일곱 번째로 실시되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태국이 미국의 조약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태국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미국과 일본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은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일본이 전후 미국과의 경제적 협력으로 고속 성장을 이룬 것과 비슷한 면모를 보이는데요. 중국은 단순한 경제적 동반자에 그치지 않고 태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며 자신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으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습니다. 태국군은 중국산 탱크와 상륙함을 구매하고 중국으로부터 잠수함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나라 간 합동군사훈련 횟수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무리된 중국태국군사훈련에 등장한 새로운 중국인민해방군 특수임무 항공기가 등장했는데요. 이 항공기는 중국의 최신의 전자전기 산시 Y9LG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Y9LG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표식을 하고 있었지만 30211이라는 일련번호를 달고 있어 중국공군 J10특수사단 소속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태국 왕립공군이 우돈탄이 공군기지에서 주최한 19일간의 합동공군 훈련인 팔콘 스트라이크 2024에 참가한 것입니다. Y9LG는 2017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2022년에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에 배치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는 2023년 1월 처음으로 SNS를 통해 폭로되었는데 당시엔 산시 Y8, Y9 항공기의 플랫폼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신형 전자전기에 대한 사양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Y9LG의 외형적인 특징을 통해 일부 특정 역할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Y9LG는 전방동체 상단에 위성통신돔, 후방동체 측면에 식인트 안테나, 날개 끝과 수직꼬리 상단에 전자지원조치 안테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전기에 대한 사실적 데이터는 부족하지만 Y9LG는 적국의 전자신호를 분석해 전자시스템, 통신주파수, 레이더의 위치 및 작동 방식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전자전 기능이 추가된 향상된 성능을 AEWC 시스템을 갖추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최신의 중국 전자전기에 등장해 호들갑스러운 반응을 하는 것은 그만큼 현대전장에서 전자전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전자전기란 전자기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적의 통신, 레이더, 항법 시스템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함으로써 적의 전투력을 약화하는 전력을 의미하는데요. 전자전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적의 레이더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거짓 목표를 생성하여 방해하거나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적의 방공 시스템이 아군의 항공기나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임무 역시 전자전기의 주요 역할입니다. 현대전에서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전통적 무기 외에도 전자전기처럼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적의 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 역시 비대칭 전력의 증대를 가져옵니다. 특히 이런 전자전은 사이버전과 결합할 때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또한 전자전기를 보유함으로써 기존 전통적 무기의 파괴력도 증가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자전기를 통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한 후라면 전투기나 미사일이 목표물을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자전기는 그동안 서방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지만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전자전기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 옴에 따라 전자전에 대한 능력 또한 중국군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의 전자전기 개발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주로 구소련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해왔으나 이후 중국 자체의 기술력 향상과 연구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전자전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자전기는 공군과 해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의 YA 및 Y9 전자전기는 시안항공기유항공사에서 제작된 중형 수송기 플랫폼을 기반으로 했는데요. 1980년대부터 도입된 YA승 이후 Y9로 개량되어 더 현대화된 플랫폼으로 발전된 것으로 서방의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Y9LG의 개발에 앞서 젠16 전투기를 기반으로 한 전자전기 젠16D를 2021년 에어쇼에서 공개했는데요. 중국 측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 항공기는 미 해군 항공대에서 운용 중인 전자전기인 보잉 EA-18G 그라울러와 키비니 ECM4드를 탑재한 수호이 30SM과 유사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은 폭격기를 기반으로 한 정찰 플랫폼 성격의 전자전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훙6G와 훙6J는 장거리 전자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해상에서의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전자전기의 성능과 수량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일부 외신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사양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수백 대에 이르는 전자전기들이 운영 중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현재 드론과 위성을 기반으로 한 전자전 시스템에도 투자해 전자전의 범위를 확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전자전기에 대응할 한국의 전자전 전력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전통적인 방어력에 치중해왔지만 최근에는 전자전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방어국가가 아닌 적극적으로 전자전을 통해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강국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한국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도입하여 전자전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F-35A는 적의 레이더망을 무력화하고 통신체계를 교란하며 심지어 적의 전자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전자전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전투기는 한국의 전자전 전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북한과 중국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자전 장비의 국산화에도 진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은 자국 기술로 개발한 전자전 시스템을 통해 독립적인 전자전 수행 능력을 갖추려는 목표 아래 최신형 전자전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에는 한화가 개발한 첨단 전자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며 이는 동해와 남해에서 중국과 북한의 해상 위협에 대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과의 협력은 대한민국의 전자전 능력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의 ANALQ-184 전자전 포드를 제공하여 한국 공군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방대한 정보 자산과 한국의 기술적 역량이 결합되어 적의 전자기 스펙트럼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북한과 중국의 전자전 활동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한국의 안보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최근 실시된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동시 도발한다는 가정하에 두 적국의 레이더망과 통신체계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거 수비적인 모습을 보였던 대한민국의 변모는 바로 중국의 위협 때문이었는데요. 때문에 한국은 전자전 분야에서 급속히 성장했으며 이제는 중국을 위협하는 전자전의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전자전 전력 비교에서 우리의 전력을 열세로 보는 몇 가지 주장이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산 전자전 장비의 개발과 미국과의 협력으로 동북아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남은 도전 과제 역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군과의 경쟁에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는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